강도경정 선수와 안영모 선수의 대결, 안영모 선수 뭐 히드라 기술적인 작전이었습니다만은 그게 잘 되면 이기고 안 되면은 지는 그런 변화 끝 작전이었어요. 예, 그러나 예, 충분히 해볼만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강도경 선수가 이 안영모 선수가 이제 첫 드랍, 예, 첫 그 히드라 디스크 그 지상 쪽에 내려놓은 다음에 걸어가고 오버로드 쫓아가고 그 다음에 첫 드랍을 그 강도경 선수 이제 본진에다 가져왔을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가장 큰 위기예요. 거기서 그게 성공하면 안영모 선수 이기고 실패하면 지금처럼 지고 이거 바로 이런 그 시나리오였는데 그거를 강도경 선수가 아주 순간적인 재치로 기다렸다가 반 올려놓으니까 숨어있던 지상 쪽에 숨어있던 저글링과 뮤탈리스크로 나머지 반 먼저 잡아먹고 그 다음에 본진에서 뮤탈리스크랑 그 이 히드라리스크 그 성큰 콜론이 힘 빌어서 싸워주다가 저글링 팍 튀어나오고. 그 어떤 순간적인 판단으로 아, 이 히드라 리스크의 어떤 압도적인 힘을 내가 어떤 전술적인 이 그 전술로서 네. 예, 상대를 할 것인가 순간적으로 머리 싹 굴려갖고 이런 그 플레이를 해낸 강도경 선수의 어떤 재치 네. 예 이게 뭐 끝내줬네요. 예. 안영모 선수가 일단은 뭐 자신도 안정적으로 드랍을 하려고 병력을 나눈 것인데 그것이 결국은 뭐 페인의 하나가 됐습니다. 네 뭐. 전형적으로 그냥 앞마당 먹겠지 이렇게 판단을 했더라면 안영모 선수의 그런 히드라 러시가 참 정말 주요를 했을 텐데 네. 그렇죠. 강도경 선수가 아 히드라니까 섬을 차지한 것이 강도경 선수의 재치라고 보이지네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안영모 선수는 2패, 강도경 선수는 2승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 이제 변길섭 손승환 1승한 변길섭, 1패한 손승환 선수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경기 결과가 변길섭 선수의 승리 경우에는 A조 뭔가 확실해지는 것이 있는데요. 그렇죠. 진출자가 두 명이 결정이 나죠. 그 순위가 가려지지 않았다 뿐. 예. 네. 그리고 뭐 손승환 선수가 이기게 되면 뭐 혼미. 예. 혼란의 소용돌이 뭐 네. 되는 거죠. 예. 네. 자, A조 세 번째 경기 보내드렸고 이제 B조 세 번째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B조 세 번째 대결은 나경보 선수와 정재호 선수의 경기입니다. 나경보 선수 지난주에 최인규 선수에게 패했고 정재호 선수는 한웅렬 선수에게 져서 두 선수 모두 테란에게 져서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현재 경기석에 앉아있는 나경보, 정재호 두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B조의 세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두 선수들. 오른쪽이 정규 선수인 것 같고요. 아, 맞습니다. 왼쪽이 나경보 선수. 나경보 선수 오늘은 머리를 아주 가지런히 붙였습니다. 현재 3승 1패. 3연승으로 8강에 진출했는데 첫 경기 8강에서 패했죠. 네. 야, 패했지만 진짜 잘했죠. 네. 멋있었죠. 최인규 선수가 더 잘해서 그런 거지 나경보 선수의 뭐 실수는 없었습니다. 김소영 씨. 멋있네요. 왜 패했는지 묻지 마라. 오늘의 노력을 끝내줄 과정일 뿐이다. 정말 저희도 묻지 않았는데 잘했다고 저희도 말씀드렸거든요. 뭐, 저 선수 그 뭐 테란 상대로도 강하지만 저그대저그에서의 그 나경보라는 배틀넷 아이디로도 레더에서 상대 강했던 선수입니다. 네. 다음은 이에 맞서는 정규 선수. 정규 선수, 나경보 선수 지금까지 16강, 8강 과정이 비슷합니다. 오늘도 바뀌겠죠? 네. 조 1위로 올라왔고 8강 첫 번째 경기 상대. 정재호 선수를 평하기는 뭐 온라인 최강이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저그대저그에 있어서 가장 강력함입니다. 타이슨적은 정재호. 타이슨이 홀리필드에 귀를 물어뜯은 아, 정재호 선수 뭐 아, 그때 뭐 타이슨이 상당히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했습니다만 정재호 선수는 타이슨과의 차이가 있다면 이 선수는 무르르도 평정심을 항상 잃지 않아요. 예, 그거 뭐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그 예 타이슨도 예 경기가 잘 풀릴 때는 뭐 그런 짓 안 하긴 하지 않습니까? 이거 네. 뭐 정재호 선수도 경기가 안 풀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는 하지만 예 그래도 반칙은 안 하죠 선수는. 네. 예. 설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진 않겠죠. 네. 이 그 게임이 좋은 것이 바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인 육체적 그 접촉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네, 이 나경보 선수와 정재호 선수가 오늘 이제 경기를 네오 사일런트 보텍스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나경보 선수와 정재호 선수의 오늘 맵 네오 사일런트 보텍스 김창선 위원과 함께 다시 만나보자. 이번 경기 역시 나경보 선수와 정재호 선수의 저그대저그전인데요. 이 사일런트 볼텍스에서의 저그대저그전은 다른 맵과는 달리, 다른 지상 맵과는 달리 멀티를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파해법으로 빠른 저글링 러쉬를 하는 경우가 최근에 또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바로 지난주에 챌린지 리그에 그 나와서 경기를 펼쳤던 조용호 선수와 김시훈 선수의 경기를 한번 들여다보면은 조용호 선수가 저글링 러쉬도 빨리 하고 멀티도 빨리 확보하는 그런 최적화된 안정적인 빌드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하는 이 두 선수도 그런 양상의
안정적으로 멀티를 먹는, 뭐 예전처럼 멀티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빠른 저글링 한번 달리고 그 이후에 멀티를 하면서 뮤탈리스크를 확보하는 그런 양상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앞마당 멀티 이후에 서로 뮤탈리스크가 많이 모이는 상황이 되면은 추가 멀티 확보가 이 경기 승패의 관건이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창설 해설위원은 그 역시 저글링과 뮤탈이 맵에서 많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예상을 했는데 이 두 선수들 각각 1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동족전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진짜 절대 질 수 없는 네. 경기입니다. 네. 나경부 선수와 정재호 선수, 네오 사이런트 보텍스 이 두 선수들 각각의 스타일 한번 고려해 본다면 경기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두 선수 다 그 저그대저그에서 극강인 선수들인데 문제는 이 두 선수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저그대저그의 그 연습을 많이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타종족 상대로만 연습을 해오다가 같은 종족 싸움이라는 것은 워낙 그 스스로도 아무리 극강인 선수들이라도 장담 못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지금 현재 그 네오 사이런트 보텍스라는 맵은 김창선 해설위원 말씀처럼 초반 멀티가 가능하고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 저그 대 저그는 이 컨트롤 싸움, 저글링을 얼만큼 잘 쓰느냐에 따라서 네. 굉장히 장기전이 나올 수 있는 맵임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끝날 수도 있는 그런 맵입니다. 그렇죠. 예. 자, 나경부 정규 선수 어느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건 앞으로 게임을 GG 딱 그 매너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귀를 물어뜯거나 없을 것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저글링도 이렇게 물어뜯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자, 나경부 정규 선수. 자, 매너 있는 두 선수들이 오늘 두 번째 경기에서 맞섭니다. 맵은 네오 사이런트 보텍스. 지금부터 경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비조 3경기 지난주에 1패로 약간 뒷정해 있는 선수들이 돌파구를 치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나경보 선수와 정재호 선수 현재까지 승부는 끝 16강 초 1위 8강 첫 경기 패배입니다. 나경보 선수 저그전 적 없고 정재호 선수는 성학승 선수에게 1승을 기록했었죠? 예, 포비든 존이었었죠. 네, 나경보 선수 대저그전에서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정재호 선수는 성학승 선수와의 경기를 통해서 역시 저그전의 강함을 보여줬습니다. 예, 참고 선수들이 다 저그대저그는 거의 기본이기 때문에 네. 다 세요. 네. 예, 나경보 선수도 저그대저그 최강이라는 소리 있고 정재호 선수도 최강이라는 소리 있고 네. 예. 경기 시작됐습니다. 일단 양 선수들 세로 방향이군요. 먼저 1시에 더 경기에 임하는 나경보 선수의 진영입니다. 나경보 선수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1시 나경보. 이에 맞서는 정재호 선수는 5시입니다. 정재호 선수는 5시. 1시와 5시, 5시와 1시. 맵은 다릅니다만 앞선 경기와 같은 진영의 배치입니다. 일단 나경보 선수는 가로 방향으로 오버로드를 보내고 정규 선수는 위로 보내고 있는 상황 맵을 보겠습니다. 네, 보통의 경우 한 로스 템플 정도의 경우에는 구드론을 구드론을 12 드론이 이기고 요거 이제 구라고 하죠. 예. 이렇게 되고 이 12 드론을 이제 본진 트윈의 처리가 이기고 또 이거를 이 본진 트윈을 구드론이 이기고 이런 정도의 이제 구도라면은 이 사이런트 보텍스 같은 경우는 12를 트윈이 잡고 트윈을 더블이 잡고 그러니까 멀티 먹고 하는 이런 플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12가 잡고 이런 식으로 조금 그 공식이 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그런 데다가 가로 방향에서의 빠른 구드론이라는 또 변수가 굉장히 또 크거든요. 이 참 이 맵에서의 저그 대 저그 그러면은 선수들이 그래서 초반 빌드를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떤 참 이 선택의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선수 모두 다 이제 드론 정찰이 필수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나경보 선수가 좀 나경보 선수가 지금 익스트랙터 짓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지금 그리고 또 저그 대 저그에 있어서도 어떤 초반부터 변수가 많이 작용하기 시작될 무렵부터 드론 정찰이 필수가 됐고 또 드론 정찰을 선수들이 하다 보니까 그 드론 정찰 때문에 변수도 더 커져요. 네. 지금처럼 게스러시도 있고요. 지금 두 선수 지금 차이를 보이는 것이 정재호 선수는
두 번째 치를 앞마당 지역 쪽에 가져갔고요. 스포니풀보다. 아, 예. 예, 나경보 선수는 그냥 본진 원해처리 상황에서 스포니풀과 가스를 가고 있는데. 예, 구바람, 그러니까 구드론의 발업 저글링이죠. 예, 그러면은 일단은 스포니풀이 정재호 선수가 늦기 때문에 나경보 선수의 빠른 저글링에 의해서 나경보 선수가 초반에 그 유리함을 가져갈 수가 있겠고, 그것이 실패를 했을 경우에 정재호 선수는 해처리를 먼저 왔기 때문에 만원수의 저글링 운영을 통해서 타격을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그 공식이 이제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물론 결과는 뭐 알 수 없습니다. 아, 그렇죠. 예. 네. 아, 예, 그러나 예. 아, 지금 스포니풀이 정재호 선수 너무 늦고요. 네. 지금 이렇게 되면 드론까지 데리고 가면 저글링하고 성큰 컬러니 러쉬도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나경부 선수는 입구 부근에 하나 만들어놨고, 자, 저글링이 뛰기 시작합니다. 저글링이, 자, 드론과 함께 움직이네요. 자, 저글링이 드론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나경보 선수. 아, 예, 이렇게 되면은 정재호 선수 앞마당을 먹고, 예, 하는 플레이가 지금처럼 나경보 선수처럼, 예, 플레이하는 플레이에 좀 약한 게 말이죠. 그 김창선 해설위원이 그 초반에 그 맵 설명하면서 이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아, 그, 예. 지금 예. 드론은 이 드론은 정재호 선수 드론이고 예. 지금 선크콜을 짓고 있죠. 나경보 선수. 아, 공이 여기까지 그래서 드론들이 내려왔던 거군요. 상대방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해서 드론이 하나 있었고 초반에 앞마당부터 대결이 치열합니다. 일단 선크콜 작전은 실패. 자, 짙은 색이 나경보 선수로 약간 연한 색이 정재호 선수입니다. 그리고 앞마당 한번 공격해본 이후에 지금 속도 업그레이드 됐죠? 예. 자, 속도 업그레이드 됐고 본진 쪽으로 들어갑니다. 나경보 선수! 아, 워낙 컨트롤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이거 드론 잡아주는 거 순식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재호 선수는 지금 보면은 본진과 앞마당 쪽을 양쪽을 다 수비해야 되는 이 부담이 정말 크거든요. 진짜 그 부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나경보 선수는 어떤 수비 라인이 한 라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 수비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말이죠. 아, 일단은 나경보 선수 상대편. 자, 빠른 저글링에서 연결되고 있고. 아, 이거 드론 피해 상당히 큰데요, 정재호 선수. 네, 나경보 선수 일단은 뭐 남은 저글링들을 위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만 승자 예상 나경보 선수 60%로 약간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나경보 선수의 진영도에 거의 도착을 했고 정재호 선수의 저글링도요. 아, 지금 드론 피해 너무 크기 때문에 정재호 선수 뭔가 지금 결타격 못 주면은 이 경기 이기 힘들어질 수 있어요. 나경보 선수 방어 더 잘하기 때문에 일단 방어하고요. 상대편 그렇죠, 타격에는 예. 상대편의 타격을 심대하게 줍니다. 아, 이거 정재호 선수 어렵겠네요. 예. 자,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신 분인가요? 아니면 뭐 기분 좋게 보시는지 여성 팬들의 모습도 보이고 예, 있고. 본진 예. 들어가서 드론 잡아줘요, 정재호 선수. 자, 앞마당 멀티를 하면서 예 플레이를 그 정재호 선수처럼 플레이를 하면 12드론 스퍼닝 풀에도 타격 큽니다. 예, 그래 그 정도에도 밀리는데 구바롭이 들어갔으니. 예, 너무 예, 그 타이밍이 너무 큰 차이가 난 거였죠 지금. 네. 정재호 선수 저글링들이 뭐 게릴라전 합니다만 나경보 선수 큰 소득이 없어요 지금. 네. 정재호 선수. 자, 그리고 정재호 선수의 상황을 정재호 선수의 다섯 상황은 어떻습니까? 물론 해제가 된 듯은 합니다만은 지금 뭐 레어도 못 간 상황에서의 드론 피해. 예, 앞마당에는 드론이 얼마나 있나요? 앞마당 쪽에 본진에 대어서 그렇게 심한 예, 피해는 또 아니네요. 예, 지금 심하다는 문제는 지금 테크트리 문제거든요. 지금 나경보 선수는 그렇죠. 레어가 예. 완성됐거든요. 네. 자, 저글링 일단은 방어를 위해서 집결시켜놨다 위로 뛰고 있고 앞마당 방어 썬크 하나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나경보. 뭐 스파이어 태클은 이제 저글링 때문에 상대 정재호 선수 저글링 때문에 예, 못 올리고 있어요. 네. 예, 그러나 예, 나경보 선수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비 라인이 한 라인. 저 입구 쪽에 성큰 콜로니와 저글링이 함께 써주면 저글링만으로 뚫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뭐 업저글링이라면 모르고 진짜 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면 모를까 말이죠. 네. 근데 그것만 막아주게 되면 나경보 선수가 어쨌건 그 테크는 훨씬 빠르다는 예,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뒤늦게 레어를 가네요. 나경보 선수 이제 차츰 이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순간 정재호 선수 예 히드라로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레어를 가네요. 네, 상대편이 아래쪽으로 병력을 빼자 곧바로 스파이 올리면서 병력을 동원했다가 다시 뺍니다. 예,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정재호 선수 그러니까 서로 간에 서로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알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오버로드도 있고 적은 이제 워낙 경험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경보 선수는 정재호 선수가 저글링 진짜 많이 뽑는구나 예 이런 걸 알아도 저글링은 조금 덜 뽑아도 상관없습니다. 네. 예, 입구 쪽에 해처리가 있고 성큼 콜론을 짓고 이러면 뚫기 힘드니까요. 근데 정재호 선수는 이런 압박도 있는 거예요. 나경보 선수가 저글링을 많이 만들면 정재호 선수는 저글링 수를 안 맞춰줄 수가 없거든요. 네. 예.
입국원의 교전 준비하고 있고 스파이어 따라갑니다. 아, 예. 뭐 금방 쫓아갔네요. 네. 그래도 지금 정도라면은 그 예, 어떤 빌드 타임으로 따지면 한 60 정도 이상 그 스파이어가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정재호 선수는 멀티 해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번 타임에 나경보 선수의 러쉬를 막아내기만 한다면은 예. 예, 다시 역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빌드 타임 60 정도는 뒤처지고 있는 상태고 빌드 타임 60 정도면은 실제 시간으로 한 30초쯤 되거든요. 네. 예, 그 30초라는 시간 동안에 물론 스컬지의 어떤 빌드 타임이 뮤탈리스크보다 짧기는 하지만 뮤탈리스크 생산돼서 날아오는 시간 감안 다 하고 그래도 드론 피해를 어느 정도 입질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네. 이제 스포어 콜론이 안 지으면 말이죠. 아, 이미 뮤탈리스크 생산체는 들어간 것 같고 예, 스포어 콜론이 예, 안 지을 수가 없죠 지금. 네. 성큰이네요. 그렇습니다. 앞마당 본진 모두 성큰을 짓고 있고, 챔버도 지금 없죠? 네. 지금 이 스컬지를 통해서 오버로드를 잡겠다는 생각인가요? 자, 일단 뮤탈리스크 한 3개, 이것은 정재호 선수의 스컬지였군요. 나경보 선수의 예. 스컬지였습니다. 예, 정재호 선수는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렇죠. 네, 앞마당부터 타격을 주는군요. 뭐, 대공 능력이 없거든요, 지금 정재호 선수는? 예, 드론 피해를 아예 안 입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는 예. 잡아줍니다만은. 아, 부적절 확장기지에서 자원 채취가 안 되고 있는 정재호 선수. 네, 일단 드론 피해만 주고 저 뮤탈리스크를 다 잃더라도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 나경호 선수도 지금 이제 멀티를 시도했기 때문이죠. 네. 예, 거기다가 정재호 선수가 바로 스컬지 뽑아가지고 바꿔치기 지금 못해주는 게 인구수죠. 그렇죠. 오버로드 잡힌. 네. 아, 그러니까 나경호 선수가 뮤탈리스크만 뽑을 법한데도 스컬지 두 기 또 딱 뽑아서 오버로드 하나 잡아주면서 드론 사냥해주는 이런 것도 굉장히 현명했고요. 이거 저글링에 뚫리겠는데요 지금. 그리고 공중 어머 속에서 한번 입고 들어봅니다. 나경보 선수 짙은색의 나경보 선수 저글링이 많고 없었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뮤탈리스크 스컬지에 잡히더라 상관없어요. 네. 충분히 저 뮤탈리스크로는 나경보 선수 예. 본전 뽑았다는 본전 이상 맞습니다. 뽑았죠. 맞습니다. 예. 자, 앞마당 한번 두드려 봤고 그리고 곧장 본전 쪽으로 들어갑니다. 나경보 선수 짙은색 나경보 선수 드론 나옵니다. 뮤탈리스크 하나 뽑기 뽑은 정재호. 성크 콜로니 쪽으로 유인을 해야죠. 드론으로 맞상대하는 것은 그렇죠. 자, 성큰 한번 쐈습니다. 성큰 한번 쏘고 저글링과 추가타가 오죠. 추가타 뭉쳐서 어디로 역시 본진과 멀티를 동시에 방어해내기 힘들고 설사 지금 뮤탈리스크 나와서 저글링 막는다고 하더라도 스콜지 나와서 잡아주면 또 그만이거든요. 네, 그런데 뮤탈리스가 뭐 도수기 때문에 아 저블링을 없애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앞마당에서 자원 또 안 되고 아 드론 뺍니다. 그러면서 예. 계속 나경보 선수를 평생 모으고 있고요. 이거 막는다고 하더라도 나경보 선수는 뭐 이미 확장기지 완성됐고요. 네. 저그대 저그에 있어서 계속 난전이 펼쳐지는 상황인데 그 싸움터가 네 본진이다. 그럼 곧입니다. 네. 역시 앞마당 해처리까지 파괴되고 고개 갸우뚱하고 있는 정재호 선수. 지금 뭐 미니웹상으로 잘 보지 않으면 색깔이 상당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짙은색 그리고 연한색의 차이는 밝은색이라고 하면 될까요? 스컬지가 또 내려갑니다. 스컬지 내려가고 양성수 비슷하게 스컬지가 교차할 듯. 네. 이제 뭐 나경보 선수는 무리할 필요 없이 방어적으로 나가면서 뮤탈리스크만 이제 모아줘도 거의 이길 수 있는 경기죠. 네. 나경보 선수 입구 해처리 부분에서도 자원 채취하고 있고 해처리 3개 잘 돌아갑니다. 저것은 지금 뮤탈리스크가 정규 선수의 뮤탈리스크죠? 예, 그렇죠. 네. 스컬지에게 쫓기고 있는 네. 거죠. 지켜내는데 실패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갈수록 정재호 선수는 암울해지는 상황. 예. 자, 이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정재호 선수. 드론 차이가 많죠, 지금. 네. 언뜻 보기에도 뭐 안정적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예. 나경보 선수는. 이제부터 나경보 선수는 슬슬 유닛을 모으기만 해도 정재호 선수가 감당하기 힘든. 아, 저울림 많아요, 나경보 네. 선수. 아, 뭐 기다렸다 갈 것도 없이 그대로 입구 쪽으로 올라갑니다. 나경보 선수. 일단 입구는 쉽게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돌파를 했고 앞마당의 해처리 건설 모습은 미니맵의 안보이고 본진도 예, 들어갑니다. 이 상황에서는 아무리 역전에 넣은 강도경 선수라도 안 되겠네요. 네. 자, 들어갑니다. 나경보 선수. 뭐부터 스파이어 테러. 네. 예, 이거 뭐 일꾼 총동원합니다. 일꾼 총동원합니다. 성큰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줍니다만은 피해가면은 정재호 선수 답이 없네요. 답이 없어. 예, 나경보 선수가. 자, 정말 잘했어요. 네, 네. 스파이어까지 깨지는 상황. 스파이어 깨졌고 이제 성큰 GG 스파이어가 깨지는 순간에 GG 한복 선언하고 마는 정재호. 1패 중요한 대결 정재호 선수
저그대 저그전을 피하면서 2패! 그리고 화면에 나오고 있는 나경보 선수는 1패 2패 귀중한 1승을 거두면서 4강에 오르기 위한 작전을 하나하나 전개해 나갑니다.